스케치를 해야 해요. 고민을 말해봐! 어떻게 하면 X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아, 불러.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저희가 설거지를 아, 작가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준비했어요. 와, 또 게임이야? 그러니 너가 해. 아, 무슨 게임? 아, 너가 아까 했으면 게임 안 했잖아. 아, 설거지 뭐하러 해? 새로 사면 되지. 왜? 작둥이님이 영어를 잘하신다고 해서 준비한 게임인데.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국말이 좋아. 한국어로 단어를 보여드리면 석둥이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30초 안에 단어를 맞춰주셔야 돼요. 총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맞추시면 저랑 석둥이님이 설거지를 하고, 3문제를 못 맞출 경우 두 분이 설거지를 해주시면 돼요. 웬일로 본인이 꼈어? 석둥이는 뭐 문제 듣냐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요? 중요한 게임인가? 그 단어는 영어로 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야? 어, 괜찮아, 나 영국 음악파야 뭐. 최대한 어렵게 설명을 해야 좋은 거죠, 저한테. 네. 관심법! 사람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시작! So, this is an object that you see every day. 12 numbers. TV. No. It has 12 numbers and it's divided into... clock. 와우! 엄마 영어 잘해! 12 넘버! 12 넘버! 그럼 그럼. It is a liquid and it, you can drink this and it is not that healthy for you. 맥주! 맥주! Nope. So it has different flavor and mostly it's sweet. 어허! And it has a gas in it. Gas? 아, 오케이. 정답. Coke. 와우! 잘한다 엄마, 영어 잘하네. 내 앞에서 외국어로 욕하다가 한 명 걸려서 뒤지게 맞았고 있는데. 몰랐지. Okay, it has a fur and it has two eyes. And anything they want and any movement they want. And also they can go whatever wherever they want to go and they can eat whatever they want to eat. And 아, 이거 초수가 있었어? 답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시작. It has one eye. One eye. Yeah, and it cannot move themselves. It needs someone else's help in order to move it. And it can move like in any angles. 카메라. 정답. 이건 잘하네. 어떻게 아무 문제 좀 내봐, 한번 봐줄게. 우리 모녀를 무시하지 마라. 막 이번에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 하죠, 영어로. Okay. Support this English. 오케이. This is handle. Yes. Handle. Whether it's not good. Okay. Whether it's not good. Yeah.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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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see rainbow. Is it umbrella? 맞추셨으니까. 사실 진짜 마지막 문제야? 찐막. 둘 중에 한 명 먼저 맞추는 사람. 아, 중간에 게임. 그래. 찐막 다음 찐막이 있는 겁니다. 롤 안 해봤어, 롤? 게임 안 해봐? 찐막. 찐막이 뭐죠, 대체? 리얼리 엔드게임이었으면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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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좋아해.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채널을 걸겠어, 찐막. 어, 그러면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까요, 이번에?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시간 없이 맞출 때까지? 오케이. You put your ice creams and you can put your sodas. 정답! 냉장고! 아씨. It is cell phone. 정답! 아이폰!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It is a machine that you use to clean. 정답! 청소기! 아씨. It is an object that I asked like few hours ago. 정답! 자동차! No. 정답! 가스레인지! No. I asked him and he said it's 아! 정답. 에이! 반칙이야, 이건 진짜 반칙이야. 이건 반칙이야. 내가 틀릴 수 있어. 이건 반칙이야. 하여튼.
정답. 찐맛. 하나를 부르게 이번에 맞히면 끝. 어차피. It is used to melt the candle. 정답. 향초. 옆. You need to. You need. 이렇게 you need something. Let's stop. 여기까지 설명 끝. 왜 못 들었잖아 목소리 때문에 뒤에 다시 얘기해 줘봐. You use the worms to melt the candle. Melt? No. What is melt? Melt. It is four characters in Korean, but I think it is actually an English word. 정답. 정답은. 라이 캔들. What did you say just now? 캔들. Oh yeah, that's the first two word. Warm 캔들. 캔들 워밍. 캔들 워머. 캔들 워머. 캔들 워머. 신우님이 먼저. 무리한 게임이야. 이거를 제외한 기계만 이니까. 우리한텐 좀. 다 닥쳐. 내가 하잖아 어차피. 오이 나 아까도 내가 설거지인데 또 내가 하네. 아니 집에는 나 혼자 사는데 뭘 설거지가 무슨 5인분이야?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씻는 걸로 룰을 정해야겠어.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 중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양념돼 있는 거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막 던져놓으면 설거지 하는 사람이 이게 두 번을 닦아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설거지를 다 던져놓은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이모. 너 와서 설거지 해봐. 이리와 설거지. 오자마자 나와. 날 잘 준비하는 게? 자 석둥이의 고민을 말해봐. 자 이번 시간은 이 아줌마가 서퉁이의 고민을 한번 들어줄 건데 술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바람이 뽑았다 또 오렌지주스 대체 오렌지주스. 자 서퉁이의 고민은 뭐야? 그리고 우리 서퉁이의 고민을 한번 읽어보자. 항상 가벼운 연애를 반복하는 나 어떻게 하면 진지한 사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줌마다. 야 아줌마한테 이거 전문이야. 이거 고민이지. 연애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가벼운 연애야? 결혼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학교에서 하는 CC. CC. CC는 아니었지만 300일 안 찍어봤어요. 연애를 300일 이상 넘겨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런 생각이야. 와 얘랑 정말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상대를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 일단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예요. 연애는 그 우리들만의 그 상상 그 약간 설레임. 그죠. 설레고 떨레는 떨레임. 그래 그런 곳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거는 아니거든. 남자를 만날 때 가장 보는 것이 뭡니까? 항상 똑같아야 지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좀 힘들긴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본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항상 연애에 최선을 다하면 항상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고 나서 사랑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한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격! 결혼하자! 아 결혼! 아이고 엄마 아빠 생겼다. 남자 역할 해야 돼. 내가 돈 벌어 오고. 그 이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결같은 남자라 그 외모적으로도 외모적으로는 키만 저보다 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탈락. 제가 있어. 결론적인데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그 환상을 갖고 만나면 환상이 금방 깨져버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면 정말 가볍게 끝나더라고. 진지한 상대를 만나려면 본인부터 일단 진지해져야 돼. 결혼을 일찍 하고 싶나요? 상대가 있고 제가 직장에 있는 상태면 저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부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자, 진지하게 정리를 해. 어떻게 하면 진지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항상 똑같아야 지면 좋겠어요. 외모적으로는 키만 저보다 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를 추천합니다. 광고 기다립니다. 광고. 아만다. 친구 핑계는 그만. 이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진지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진지하게 한번. 네. 아직 한번 너무 할게요. 어린가요? 나는 나이는 솔직히 그건 상관없다고. 솔직히요?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어? 솔직히. 난 연애 횟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그걸 했다며 연애를. 솔직히.
본인이 후회 안 할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하면 그지요. 솔직히 결론은 진지한 상대를 만나려면 진지충이 되어라. 와! 진지한 사람을 만나면 진지충이 되어라. 그럼 뭐 고민이 좀 해결됐나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진지충이 돼보자! 와! 안녕하세요, 섭둥이분들. 벌써 마무리 단계에 오고 친절하게 어디서 자고 싶은지 정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부터 아쉬울 지경인데 진짜 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긴장도 많이 풀렸고 닭갈비가 진짜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진짜 1박 2일 와서 찍고 있는 것처럼 엄청 재밌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엄청 진짜 너무 많이 아쉽고 진짜 재밌었던 하루였고 영상에 나온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네요. 감사합니다.